아,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박주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공부는 물리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기술대학원은 뭐 하는 데냐 그러면 저는 물리하는 데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좋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건축이나 아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연한 좋은 기회가 되어서 건축가 분하고 잠깐 일을 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 그래도 거기에 사용된 게 이제 랜덤 컴플렉스 패턴이라고 해서 난수를 발생시켜서 어떤 보기 좋은 그래픽을 만드는가를 할 텐데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말을 시작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복잡계라고 해서 복합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간결성에서 복잡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런 그 제규어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규칙으로 저걸 만들어 한다는 게 자연의 규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계를 부여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입자부터 가는 거는 그 쿼크에서 표범까지라는 그런 그 모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시작했던 분은 여기 나오는 앨런 튜잉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어떤 생물체 안에서 두 가지 분자만 있으면 그들이 반응을 하면 저런 복잡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앨런 튜잉이 사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사실은 이미테이션 개념이라는 영화에서 보셨는데 그분이 암호를 하고 나서 하신 게 요거예요.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예로는 프렉탈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이거는 베누아 만들브로라는 그 수학자가 아주 간단한 복소평면에서의 그냥 변환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를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게 프렉탈이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 이거는 20년 전 컴퓨터한테도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을 할 텐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이게 두 가지 프렉탈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데 잘 보시면은 이게 서로 반복되는 그림이 있죠. 그죠? 왼쪽에는 삼각형이 반복되고 오른 육각형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좋은 점 뭐냐면 육각형을 반복한다, 삼각형을 반복한다 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쉬운 과정으로 복잡한 걸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사실은 현무암 모양을 내는 거예요. 제주도의 현무암 모양의 그걸 만드는데 현무암을 보다 보니까 아까 프랙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큰 구멍이고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거 작은 거 자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내는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를 제가 그냥 기여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할 수 있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하면 왼쪽에 자연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연의 동그라미 하나예요. 거기에서 임의의 선택을 해서 저 위에다가 집어넣어보고 그게 다른 거랑 부딪히면 버리고요. 다른 거랑 부딪히면 그냥 놔뒀어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정해놓고 어떻게 그릴 걸 고민하지 않고요. 컴퓨터한테 맡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저거고요. 저거에서 이제 가시면 그 제주도에 가면 저게 있어요. 그래서 국형결 교수님이랑 전병삼 그 아티스트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각각 표면이 아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일단 저 메쉬 또는 그 예 메쉬를 만들고서 저기를 어떻게 동그라미 채워넣느냐 하는데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컴퓨터한테 야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보고 만약에 억셉트가 되면 놔두고 해라 해서 저걸 만드는데 저게 약간 15개 정도인데 100만 번을 반복했거든요. 컴퓨터한테 100만 번을 시켜서 15개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성공률은 15pp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낭비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요거 하나 만드는데 20초밖에 안 걸렸어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60몇 개가 있어서 7천만 번의 반복을 3분 소요해가지고 3분 한 걸 10개 보여드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골랐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는 걸 하나 그리다가 몇 시간을 걸리다가 컴퓨터한테는 그냥 뭐 이게 딱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때 맡겨놓고 그냥 잤더니 신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로 가보시면 이런 안에서는 그런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그 빛이 비칠 때 여기 되게 예쁜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 나오지 않는다 하여튼 거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또 기다려야겠네요. 넘어갈 때까지. 예,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 본 모양인데요. 저기서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이게 현무암이니까 멀리서 볼 때 돌덩이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돌멩이처럼 생겼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멀리 계시던 분이 겉에서 돌멩인 줄 알았다고 오시더라고요. 성공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이게 됐다는 게 대단히 놀라웠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실제로 가서 했고요, 딱 1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설계도만 주면 누가 만들어주려 때 와가지고 저기 나사 박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완성이 안 돼서 일단 찍어놓고요. 해가 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기 국경 교수님이랑 완성을 하고서 즐겁게 만들고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마디 드리죠. 프랙탈이라는 게 이게 몬드리안 그림을 프랙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티스트가 했는데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게 겨우겨우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프랙탈의 특징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명확하게 없는데 뭔가 존재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이 그림을 좀 넣었었어요. 감사합니다가 잘 안 보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